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 간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기념일이 많다 보니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시기인데요. 전통적 의미의 가정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 해체나 폭력, 학대 같은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족 해체와 가정 폭력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세 분 토론자들께 간단한 질문을 시작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달라진 가정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변하고 있다는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수인 소장님. 아, 네. 저는 가족의,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에서 중요했던 거는 부모와 자녀가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핏줄로 연결된 사회, 가족이 아니라 서로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이러는 관계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명석 교수님. 요즘에 이제 혼밥이나 혼술이나 이런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를 가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화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족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코로나19하고 맞물리면서 정말 관계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족이라는 것의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정유진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가족의 변화를 그 대변하는 한 단어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족의 어떤 구조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가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도 각 가정마다 모두 다 다른 규범을 가지고 역동을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요즘 최근에 어떤 가족의 변화는 다양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수인 소장님. 네. 그 지역마다 인구 구성이나 뭐 경제력도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의 특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북 지역에서는 가족의 구성 비율이나 특색은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전북 지역은 지금 막 정유진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표 1을 한번 보시면은요, 부부와 미혼 자녀 가정은 꾸준히 감소하는 데 비해서 한부모 가정하고 조선 가정은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예요. 2000년도에 17.4%에서 32.3%까지 증가했고 오늘날 가장 많은 가족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북 지역의 그 1인 가구의 특징은 여성 1인 가구가 많고 그것도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여성 1인 가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빈곤한 여성 1인 가구가 많다라고 하는 건 특징이 있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 1에서 한번 보시면 비친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북 지역 가족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전북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1인 가구, 특히 농촌의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났다고 네. 하시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농촌의 여성 이제 1인 가구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유진 센터장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그 센터에서는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전북 지역에서 주로 상담을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종류들입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뭐 외도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상담을 의뢰하시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양육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의 어떤 문제 행동이나 성격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상담이 의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윤 교수님. 그 전북 지역에 한부모 조손 가정이 많잖아요. 네. 한부모 조손 가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데 네네.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혼은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이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또 동시에 저희가 인구통계 지표에서 같이 봐야 될 것이 재혼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 지속성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내가 어떤 관계를 설정을 했을 때 이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든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든 간에 가족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전라북도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하고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에 따른 그 여파를 보기 위해서 했더니 우리가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울하고 월등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실제로 그때 당시만 해도 전라북도가 그렇게 많은 코로나19 그 환자나 발병률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지역의 가정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면서 관계의 밀집도도 굉장히 낮다라고 좀 특성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지역별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네. 지역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노인들 그리고 또 주로 농촌 지역에 이렇게 산재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청년층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이러면 보통 부모가 30, 40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자녀를 출산하고 바로 이 관계가 깨지면서 그 양육의 책임을 조부모가 껴안게 되거나 또는 아버지가 최근에 양육을 담당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북 지역의 특수성은 고령화와 여성 중심의 빈곤화인데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저연령화돼 있고 훨씬 더 그 관계가 빨리 깨지고 그러면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부자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양상으로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전북 지역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손 가정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전국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이수인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전북 지역 같은 경우 절대적인 수준에서 이제 절대적인 측면에서 이혼 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표사를 보시면 전라북도의 이혼율은 2.0 그 퍼밀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면 그 표 5에 전국 시도별 이혼 건수와 초혼인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중간이거나 중하위권 정도에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주 낮다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처럼 이혼 건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재미있는 것은 혼인 건수가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전북의 혼인 건수와 초혼인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 7에 다른 시도의 초혼인율과 이제 비교를 해봐도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혼인율 대비 그 이혼율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 이제 저희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혼인율 대비 이혼율이 왜 이렇게 낮느냐
그건 그만큼 결혼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혼이 특히 누구에게 매력적이지 않느냐,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최근에 저희 연구원 그 보고서를 보면은 가족관계 만족도 문화, 이게 이제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그 사회조사 보고, 사회조사에서도 가족관계 만족도 문항도가 있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항상 여성들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저희 전북 지역은 유난히 더 이 여성들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그 이혼,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혼 허용성이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그만큼 여성들에게 이제 결혼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보고서에 나온 그 사회조사 이런 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전북 지역에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30, 40대예요. 집안일을 동등하게 나누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항에 보면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여성들은 50%인데 남성들은 이제 34%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보면은 여기서 그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성격 차이 뭐 이런 게 좀 더 높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직관적으로 경제 문제가 되게 컸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성격 차이가 좀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재미있는 게 이제 내 부부나 내 형제로 인한 갈등,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남성들의 이제 여성들에 비해서는 남성들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요. 이거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시가가 이 가정에 개입하는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은 부부 갈등과 부부 그 불만, 부부 관계 불만족의 기저에 가부장적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북 지역은 제가 봤을 때 그 가족관계 만족도 그리고 그 성평등 문화와 의식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갈등 그리고 이혼율에 기여하는 이 부부 갈등의 어떤 주요한 원인, 이혼의 주요한 원인이 이 가부장적인 문화, 성평등하지 못한 문화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약간 조금 시각을 우리가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결혼을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비율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같은 장년층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동거 가족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이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관련한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동거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는 것이지만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이라고 하는 이 동거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족으로 유입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고 또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정부에서도 이런 비혼 자녀 출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좀 시도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기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만 해도 지금 제 현재 남편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결혼을 할래 말래 이런다면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제기할 것 같아요. 질문은 제기합니다. 네. 네. 자, 정준희 센터장님. 네.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장 네.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의 증가에 네네. 관련해서요. 네. 이제 이혼의 증가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변화와 함께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집단에 그런 내가 이혼을 하면 혹시 우리의 친정이 아니면 나의 본가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까 봐 그런 것들로 인해 참고 지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주의의 확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본인 개개인의 행복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가족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이혼을 해서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겠다라는 의식들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이제 황혼 이혼도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40, 50 돼서 이혼을 하면 아 그래봤자 내가 10년 더 살 건데 왜 이혼을 하겠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80, 90까지 이제 생명이 이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혼을 해도 40대, 50대 장년층에서 이혼을 해도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들이 변화하시는 것 같고 아까 이수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과 남성이 성평등과 관련된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성들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성평등적인 생각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반면에 남성들은 그런 기회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정 안에서 그 부부관계 갈등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 교수님. 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던져준 또 다른 세상도 참 많이 달라진 세상이잖아요. 그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가정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분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1번 문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인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다라는 응답도가 제일 높았고 내 고민을 가족이나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가에서 3년 전에 그 UN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 하위 최하위를 기록했었던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한국이 있는 섬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섬이 됐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타격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예측했던 대로 자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립감으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게임 이용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전주시만 해도 전국의 6배가 높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수면 시간은 전국에서 제일 짧았어요. 6시간 3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한 게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비대면 세상하고의 접촉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나빠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이런 개별성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톡방이나 이런 비대면 화상을 통해서 오히려 접촉 비율은 더 증가했다. 그래서 그런 사이버 세상하고의 연결될 수 있는 통로로 가족들이 많이 좀 다가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변화된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고립이나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이 간격으로 인해서 더더욱 인간의 이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의 고립감이나 이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 교수님. 네. 최근에는 가정불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막 네. 가정 내 폭력, 학대다, 뭐 심하면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막 가족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해 그 익산 지역에서 그 부모가 자녀를 네. 숨지게 하고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걸 사회적 역할로 이런 예방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던 이 자녀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본인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들을 쭉 분석을 해서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심심치 않게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예요. 15세 미만의 자녀들이 거의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80%였고요. 부모가 주목할 게 30, 40대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아까 우리 많은 우리 두 분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이 훨씬 양육의 부담과 경제력이라는 이 두 가지 취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30, 40대가 훨씬 더 약한 거죠. 예전에는 주변에 지지망이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핵가족화되는 게 너무 가속화돼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지지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30, 40대 어머니로 이루어진 그 한부모 가정에서의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전적 의미에서 이런 가정에 대해서 심리 정서적인 지원, 물론 복지 체계에서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역 지지망이라든가 심리적인 지지망이라든가 사이버 지지망이라도 마련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엮어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굉장히 절망적일 때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절망이잖아요. 그런 행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지망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고 최고의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인 소장님, 네네. 지지망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인천에도 그 한 모텔을 전전하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 목숨을 끊게 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경제난을 호소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떤 정책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그 저희 물론 이제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복지제도가 많이 이제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전체 이제 빈곤 인구가 한 17%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제도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은 이제 3%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복지제도로는 어쨌든 사각지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점차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제 그 복지망을, 사회안전망을 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뭐 재산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누락이 되고 또 기본 틀이 사회 어떤 그 복지제도의 기본 틀이 근로와 연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고용이 되어 있어야 뭐 이제 고용보험도 받고 산재보험도 받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뭐 코로나가 지나가면 일자리가 다시 많이 생겨서 뭐 그 뭐라 그럴까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디지털화되고 뭐 AI가 점점 이제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자리는 앞으로도 점차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이 직장과 연계해서 이제 복지제도를 꾸리는 기본 틀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돼서요.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재난지원금 때 우리 같이 논의되었던 기본소득 같은 게 이제 이렇게 현재의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이제 그 직장 연계 복지 제도에서 누락되는 사람들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유진 센터장님. 그 최근에 여가부에서 한 통계를 보니까 미래에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나이도 낳지 않겠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성 가족부 청소년 종합 실태 조사를 보면은 결혼을 반드시 한다는 그 통계가 한 39%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고요. 아이를 가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청소년들은 60% 정도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변화에 따른 어떤 가족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한 행복의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가족 어떠한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는 그런 추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임 교수님, 이런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통계는 행간을 잘 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통계도 데이터도
또 복지 사각지대가 있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복지국가에서도 자살률이 항상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복지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이 죽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빠져 있는 게 바로 관계인데 전라북도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저는 이 정이라는 거는 어떤 통계, 어떤 시스템에서도 못 잡아내는 건데 전라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정을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이 개발이 되어진다면 저는 이런 문제를 훨씬 더 좀 잘 극복할 수 있고 이런 통계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인구가 고령화되는 걸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구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청년 정주 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일자리만 만들면 청년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또 지역 인재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전라북도에 태어나면 이 지역에 들어온 그 저기 혁신도시하고 연계한 사업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라는 개념 이미 그 에스토니아는 이미 국적조차도 사이버로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넓혀서 전라북도 도민의 정의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끈끈함을 조금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미한 그런 가족 정책이 나온다면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으로 기존의 통계를 좀 상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윤명숙 교수님 말씀에 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한마디 좀 보태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1인 가구 조사를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농촌 1인 가구, 뭐 이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러 저도 같이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전히 그 지역 네트워크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노인들 같은 경우 그 경로당에 다 모이셔서 이제 주로 낮에는 많이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그 경로당 대신에 조금 이렇게 시설 좋은 공동생활홈 같은 거를 좀 마련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간호사라든지 뭐 방문 간호사, 방문 의사, 뭐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면 이 지역 기반 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시 지역에 도시 지역에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늙어서 계속 혼자이고 싶니? 그러면 그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아프고 그러면 누가 나를 돌볼까에 대한 걱정은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주길 원하니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동주택이나 그러니까 어떤 조합주택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동의 생활 공간과 각자의 이제 룸을 따로 둬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100% 동의하는 게 네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주제가 가정의 달 특집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이 이렇다라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사회적인 돌봄. 왜 가족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돌봄이 활성화된다면 그렇죠. 네. 이 가족과 같이 네. 함께 갈 수 있는데 네. 사회적인 돌봄보다 가족이 잘해야 된다,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 가족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가족은 서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불러일으키니까 사회적인 돌봄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저는 아주 100% 동의합니다. 네. 자, 벌써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네. 돼서요. 자,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정유진 센터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양한 가족은 어쩔 수 없는 사회 변화와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함께 변화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윤명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수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너무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 물리적인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린 세대들 혹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진로 교육이나 직업 교육에 관련된 교육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관계성에 대한 교육들은 그만큼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관계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지금 변화하는 사회에서 조금 더 행복한 가족 그리고 행복한 개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명숙 교수님. 저는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모든 어려움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인간 간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성이 될 것이다, 소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수인 소장님.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가족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평등 의식이 진일보한 여성과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남성들 간의 어떤 의식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이제 그 가족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단위에서 성평등 문화,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가족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가족보다 이제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그런 가족을 이제 지지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조합주택인 형식의 어떤 공공주택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고 어떤 그 지역 기반의 어떤 공동체 기반의 가족이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시대 가족 구성의 변화와 가정 내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이 불행하고 폭행과 학대 같은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사회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웃의 관심이 모아지고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발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